메이크업을 재활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화분 제가 만들어서 몇 번 써보니까 다른 무거운 화분에 비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라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가벼워서 그런지 물 줄 때도 되게 편하고 투명하니까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안에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식물 키우기에는 정말 가장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야자를 한 달 넘게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준비물은 다 마시고 버리는 커피컵. 커피컵 밑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젓가락 불에 달궈가지고도 뚫어보고 칼로 뚫어보고 다 했는데 이 바닥이 얇아서 그냥 칼로만 조금씩 뚫어줘도 쉽게 뚫리더라고요. 이건 난석인데 이게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작게 나가요. 너무너무 가볍거든요. 맨 밑에다가 깔아줄 건데 안 깔아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봤자 요만큼인데 이거는 마사토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난석이 없으면 마사토를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분을 채워줄 흙, 일반 분갈이용 초에다가 마사토를 조금 섞어줬어요. 오늘 심어줄 식물은 저번에 물꽂이를 해줬던 홍콩야자랑 아이비를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컵을 다 먹고 나서 대충 씻어주세요. 음료수가 들어있던 컵이라서 위험해. 그냥 커피 먹고 나서 대충 물에다가만 한번 헹궈줘도 될 것 같아요. 김영자씨, 칼을 요만큼만 뽑아주세요. 많이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쳐요.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다른 컵에 비해서 바닥이 조금 두꺼워가지고 근데 다른 건 금방 뚫을 수 있어요. 뽕뽕뽕 짠. 무게를 다 뚫어주셨으면 여기다가 밑에 난석을 한 5분의 1? 6분의 1? 조금만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만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마사는 저는 중립을 샀거든요. 이만큼 깊게 넣어주세요. 마사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조금 생겨서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토랑 배양토 섞어놓은 거를 흙을 일단은 끝까지 채우지 말고 위에 공간을 조금 남겨주세요. 여기 얼굴이 있으니까 앞이 되는 게 좋겠죠? 여기 제일 예쁜 식물 얼굴을, 이건 약간 뒷모습 같고 이게 앞모습 같으니까 여기를 앞에 보이게 흙을 너무 위에까지 덮으면은 물을 줄 때 흙이 같이 물이랑 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식물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너무 꽉꽉 누르면 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벌써 하나 완성. 아이비를 심어줄 건데
아이비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죠. 너무 앞으로만 보고 있나? 하다보니 원래 물꽂이 했던 대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근데 아이비는 독이 있어가지고 이 식물 꺾인데를 맨손으로 만지고 이러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장갑 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알러지가 없나봐요. 맨날 만져도 괜찮던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흙이 조금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물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틀 지나서 화분이 조금 가벼워졌다? 여기가 약간 말라간다 싶을 때 그때 한번 줄게요. 여름이라서 아마 그 시기가 되게 빨리 올 것 같아요.